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 테이너 김승훈이에요. 10월 1일 국군의 날이라서 전투복을 입었는데 내가 방송에서 전투복 입을 때가 딱두번 있죠? 그 6월 24일 밤에서 6월 25일 새벽까지 그때 내가 한번 입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30일 밤에서 10월 1일 새벽 그때까지 한번 걸쳐서 네, 1년에 전투복 입는 방송이 두번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군의 날때 이제 전투복 입는 거 있고 사실 그쵸 그 6월 24일 밤 6월 25일 새벽에 이거를 입는 이유는 사실은 간단해요. 6월 25일에는 내가 새벽 4시까지 방송을 하거든. 그때 새벽 4시까지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전투복을 입고 방송을 한다. 아 보통이 아니야. 그 가끔 이럴 때 전투복을 입고 방송을 한다. 그 뭐냐 요즘 뭐 그래 그 군대 이야기 갖다가 유튜브 하는 분들도 몇분 있잖아요. 그 중에 막 진짜 맨날 전투복 입고 촬영하는 분들도 있고 어쨌든 뭐 그런 분들 있는데 어쨌든 그 사실 그래 군대 관련 컨텐츠 하기도 그렇게 뭐 내가 군대 관련 컨텐츠를 뭐 1년에 두 번밖에 안 하니까 뭐6.25때한번 하고 아니면 이럴 때 한번 하고 국군에 나갈 때 한번 하고 아니면 가끔 뭐 다른 날에 뭐 전쟁의 역사 뭐 이런 거할 때도 있었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넘어가 보면요 그 국군의 날과 관련해서 이번에는 좀 군대 관련해서 이모저모 그냥 근데 이모저모라고 해봤자 이번에는 딱 그냥 두 가지만 다룰 거예요. 그렇게 내가 뭐 무리를 할 것도 아니라서. 자, 그래서 이제 국군의 날에 대한 얘기부터 할 건데, 그래서 대한민국 국군이 육군, 해군, 공군이 있죠. 그리고 이제, 해병대는 왜 없어야 하는데, 해병대는 해군 소속이에요. 해군 소속의 상륙부대를 해병대라고 부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육군, 해군, 공군 이렇게 있어요. 해병대 창설일은 따로 기념을 하거나 뭐 그러진 않는 것 같아. 왜냐면 해병대 사령관도 포스타 편제가 아니에요. 해병대는요, 해병은 그 해병 중장까지는 간 적인데 해병 대장은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육군 훈련 소장이 투스타 소장 편제인데 해병대는 교육 훈련 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요즘은 육군이 신병 교육을 각 사단에 소속돼서 하죠. 그 육군 훈련소도 가지만 거기는 이제 사단들은 다 사단장이 그 후방 사단 그 이제 후방부대 이런 약간 향토부대 사단장은 원스타인데 이제 전방부대 사단장은 투스타예요. 어쨌든 이제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해병대 같은 경우는요 해병 훈련소가 아니고 해병대 교육훈련단이 있어요. 근데 원래 그 육군이든 해군이든 공군이든 해병이든 단장의 편제는 준장이에요. 연대장이 대령이고, 그리고 그 단장이 아마 준장? 그리고 그, 어쨌든 그렇게 그 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단장은 준장이고, 어쨌든 그래서 그각 군이 따로 창설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게 각자 기념일이 달라요. 일단은 육군은 사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정부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는 하지만 그 군대가 창설된 시점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1946년 1월 15일 남조선 국방경비대가 창설이 되는데 이때 1연대가 먼저 창설이 돼요. 국방경비대 1연대가 창설이 돼가지고 그 미군정에 의해서 창설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미군정에 의해서 창설된 날 기준으로 육군이 처음에 그 육군 기념일을 이때 써요. 다만 이때 미군정 같은 경우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정식으로 인정하진 않았거든. 물론 이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은 그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귀국을 하죠. 1945년 겨울에 귀국을 해가지고 그 백범이 머물던 경교장에 그래서 경교장에다가 이 임시정부 청사를 그러니까 정부 청사가 그때는 경교장이었어요. 경교장에서 임시정부 회의를 했고 어쨌든 뭐 그랬지만 임시정부를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육군은 한국 광복군의 기념일을 지내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 그리고 해군. 해군은요 1945년 11월 11일에 해방병단을 창설을 해요. 해방병단. 그래서 창설하고 이게 조선 해안경비대로 바뀌어요. 해방병단.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육군에서 공군이 분리가 돼요. 1949년에 10월 1일. 이때 육군에서 분리된 날을 공군 기념일을 지내요. 그래서 육군, 해군, 공군은요, 이 각군 기념일은 따로 지내요. 이 각군의 기념일에 딱히 전투 휴무를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육군의 기념일이 이때부터 바뀌어요. 육군의 기념일이 1955년 1월 15일에서 10월 2일로 바뀌는 이유가요. 자, 한국전쟁 때문이긴 해요. 그래서 한국전쟁이 1953년에 휴전 상태로 끝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승전 기념일 뭐 이럴 때를 그 기준으로 지내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유엔군 작전명령 제2호에 의해서 그래서 유엔군 작전명령 제1호가 아마 인천 상륙작전이겠죠? 인천 상륙작전이고 그 다음에 북위 38도선 돌파가 공식 승인이 난게 1950년 10월 2일이에요. 승인한 건 10월 2일이야. 그래서 다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넘어라 했는데 유엔군은 그랬을 거야. 그런데 유엔군보다 대한민국 국군이 먼저 북위 38도선을 넘어요. 1956년 10월 1일로 바뀌는 이유는 이 기록들을 찾아보니까 육군 제3사단, 육군 3사단 그 보병사단이라고 볼게요. 육군 삼보병사단 백골부대라고 불리는 그 전설의 그 백골 있어요. 여기 이쪽 어깨에다가 여기 삼각형 그린 다음에 여기 가운데 해골 그려져 있는 거. 여러분들 국도 47호선 금강로 타고 가다 보면 그 포천에서 철원으로 넘어가는 그 경계에 그 이제 이동해서 약간 그 철원군으로 들어가는 그 경계에 이게 그거가 있어요. 해골이 문양이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쪽이 3사단의 이 부대가 있다 뭐 어쨌든 뭐 이런 거를 알려주는 것 같더라고. 자, 그리고 그래서 1950년 10월 1일에 육군 제3보병사단이 백골부대가 38도선 넘었다 이 기록이 나온 거야. 진짜 3사단 부대 이름값은 하는 것 같아요. 진짜 백골이 될 때까지 싸우는 그런 부대. 그 3사단이 경례구도 백골이거든요. 내가 백골 소속은 아니고 그 이제 내가 백골 소속은 아닌데 이 뭐지냐 그 우리 부대에 있을 때 어떤 간부가 우리 사무실에 왔던 적이 있어요.
간부 한 분이 사무실을 왔는 적인데 경례를 하는데 그 왜냐면 우리 사무실 간부가 다 상관이니까 경례를 했는데 경례구가 백골인 거야. 응. 와, 살다 살다 내가 백골 부대 군인을 그렇게 진짜 실제로 보게 될 줄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10월 1일이 육군 기념일이 됐어요. 자, 그러다가 이승만 정부가 1956년 9월 21일에 이제 명령을 내려요. 이게 육군 기념일이 1956년부터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바뀌는 기념일, 그거를 알고 나서 이승만 정부가 그 전에 육해공군 기념일에 관한 건의 명령을 폐지를 해요. 그래서 국군의 날은 당기 428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55년에 제정한 육해공군 기념에 관한 건은 폐지한다. 1년 만에 명령을 폐지시켜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10월 1일 국군의 날 통합 기념식을 하게 돼요. 이때부터. 물론 이제 육군, 해군, 공군의 각 기념일을 각 군의 본부 주관으로 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공군 기념일이 10월 1일이고 육군 기념일도 10월 1일로 옮겼기 때문에 해군 창설 기념일을 따로 시행을 하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국군의 날이 1956년에 정식 국가 기념일이 됐고, 1976년부터 공휴일이 돼요. 자, 1976년 제4공화국 유신체제 때죠. 자,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군 출신이에요. 군 출신이다 보니까 국군의 날 공휴일로 지정할 만도 해. 더군다나 계엄군 깔려있는 유신체제에서. 그쵸? 그러다가 이제 제6공화국이 됐단 말이야. 사실상 그 군부 출신 대통령들이 이제 박정희, 전두환 두 사람이 있었죠. 전두환 씨가 대통령에서 퇴임하고 나서 이제 노태우 씨가 대통령이 취임했는데 사실 노태우 씨도 그쵸? 전두환 씨랑 동기야. 노태우 씨가 전두환 씨랑 동기인데 그쵸? 불화 친구라고 하죠. 근데 노태우 씨는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을 거쳐서 어떻게 보면 민간인 정치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이 됐다. 어쨌든 뭐 그래. 민주정으로 이양이 되고 나서 공휴일에서 다시 국군의 날이 빠져요. 뭐 목적은 뭐 기업의 생산성 향상이 목적이라고는 하는데 글쎄요. 뭐 경우에 따라서 한 수요일 목요일쯤에 휴일 한 번쯤 있으면 생산성이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이건 내 생각이고. 자, 대신에, 군대는요, 전투 휴무는 유지를 해요. 그래서, 군대는 휴일이에요. 그래서, 군대는 휴일인데, 그래서, 일어나는 날은 똑같이 7시예요. 휴일에 7시에 일어나거든? 여름 평일 6시, 그 다음에 겨울 평일 6시 30분? 그리고 휴일에 7시에 일어나죠. 그래서 7시에 일어나는데, 그래서 전투 휴무는 유지를 해요. 유지는 하는데, 군대만 휴일이야. 군대만 휴일이어가지고, 군대는 휴일인데, 그래서 군대에서 국군의 날 기념식을 10월 1일 당일에 할 때는요, 이제, 당직 사령이 지시가 내려와요. 국군의 날 기념식 시청해라. 그래서 어떤 방송사를 켜든, 뭐, 지상파 어디선가 국군의 날 기념식을 해요. 그래서 막, 대통령께 대야 파트너총 하고 있는데 다들 그거 보고 있고. 어쨌든, 나는 이제 군대 있을 때 국군의 날을 부대에서 한번 보냈는데, 상병 때한번 보냈는데 그때는 국군의 날이 일반인들은 평일이었는데 군대에서는 추석 연휴였어요. 10월 1일부터 쉬었으니까. 그때 2009년에 추석이
10월 3일 개천절에다가 토요일이었잖아요. 어쨌든. 근데 이제 어차피 군대는 그때 10월 1일 국군의 날도 휴일이네 해가지고 네 하루 더 쉬었지. 어쨌든 군대만 휴일인 거야. 물론 이제 국경일로 승격하자는 주장이 있기는 해요. 그 기념일인데 국경일로 승격하자는 주장이 있기는 해서 지금은 국가 기념일이에요. 국가 경축일은 아니야. 그래서 국가 기념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그 태극기는 다는 날이죠. 그래서 그 가정에서 태극기를 달수 있는 날이에요. 그 승격이 될 경우 이제 여섯 번째 국경일이 될수 있는 거야. 현재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이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인데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니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넘어가는데 자 그래서 통일이 된다면 국군의 날또 바뀌지 않느냐? 약간 이것 때문에 국군의 날을 지금 공휴일로 안 가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이 국군의 날을 바꾸자는 제안이 국회에 몇번 올라갔어요. 근데 가결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국군의 날을 바꾸자는 의견들은 약간 이런 배경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10월 1일이 북위 38도선 돌파한 그 시점이 한국전쟁 때잖아요. 그러면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게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북한은 후퇴한 날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또 같은 민족끼리 싸웠던 날. 아무래도 그래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큰 비극은 몰라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이제 그래 일본을 상대로 우리가 싸우는 시기였죠. 어쨌든 같은 민족끼리 싸운다는 게 제일 큰 비극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의 가장 큰 비극은 그쵸 한국전쟁이죠. 그래서 같은 민족끼리 싸웠던 날보다 민족이 함께 공감을 할수 있는 날을 국군의 날로 하면 어떨까 해서 나온 의견이 뭐냐면요. 후보군이 5개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5개가 된 기념일의 근본을 찾아보니까 자, 일단은 날짜 순서대로 가면 1월 15일, 1월 30일, 8월 1일, 9월 17일, 10월 21일 5개가 올라왔어요. 그 이유가 자, 그 날짜가 만들어지게 된 시대의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1907년 8월 1일. 1907년은요, 정민연. 고종이 헤이그 특사 파견 사건으로 인해서 황제에서 퇴위가 되죠. 고종이 퇴위되고 순종이 즉위를 했는데, 그 이후, 그, 일본이 대한제국의 군대를 강제로 해산을 시켜버리죠. 그래서 군대가 해산된 이후로, 그래서 을사의병 때 약간 걔도 움직임이 뭔가 좀 크기는 했지만, 정미의병, 걔도 대한제국 군대에 입대했었던 군필들이 합류하고 나서, 이때 의병들도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요. 체계가 잡혀서, 그 정미의병이 본격적으로 일어난 게 1907년 8월이에요. 그래서 그 이때 8월부터 그래서 이 정미의병이 하자는 그것도 있었는데 근데 이 정미의병 이 당시에 통신이 그렇게 뭐 발달한 것도 아니고 전국 각 지역에서 의병이 같은 날에 일어난 것도 아니야. 그래서 탈락. 그 다음에 이제 1908년 1월 30일 13도 창의군이 서울 탈환을 시도를 했던 날이기는 해요. 근데 졌죠. 그리고 사실 이 13도 창의군 기념일은 좀 문제가 있는 게요. 이때 을사의병, 정미의병 이 시기에 일어났던 의병장들 중에 이 13도 창의군의 그 장군들 역할로 참석을 한 세력들은 양반, 과거 관료, 이런 출신들이었어요. 신돌석 같은 평민의병장들,
신돌석이라든지 홍범도라든지 이런 평민의 병장들은 여기에 끼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신분제가 공식적으로 폐지는 됐지만 반상이 함께 이 지휘관 테이블에 앉는 거를 과거 선비 출신, 양반 출신들은 이거를 허락을 못한 거야. 그래서 이것도 탈락. 그래서 그것도 탈락했고, 1920년 10월 21일, 청산리 전투 승전 기념일이에요. 참고로 이날은 경찰의 날이고요. 경찰의 날이 이날 정해진 거야. 자, 근데 청산리 전투도 이때도 좀 문제가 있는 게, 김좌진 장군이 반공주의자였죠. 그리고 홍범도 장군은 나중에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대전연충원에 모시고 있지만, 홍범도 장군은 나중에 자유시 참변 때 공산당으로 가요. 간도 참변 이후에 연해주로 이주해서 공산당 활동을 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이념이 좀 약간 갈리는 차원에서 그래서 탈락. 자, 그리고 이제 1946년 1월 15일 조선 국방경비대 창설 기념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미군정에 의해서 창설된 거예요. 북한이 공감을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또 탈락. 자, 그렇게 되면 남는 게 1940년 9월 17일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저기 사회주의 무장투쟁 그쪽 했던 사람들은 조금 공감을 못할 수도 있긴 하는데, 그나마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그래도 그래도 김원봉 같은 사람은 임시정부에 있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국 광복군 창설 기념일이 9월 17일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한국 광복군의 창설 기념일을 군 창설 기념일로 지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해서 9월 17일로 바꾸자는 제안이 몇번 국회에 올라가요. 근데 사실 그쵸, 그전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기는 아직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바뀔 것 같으니까, 그래서 국군의 날을 지금 공휴일로 못 바꾸지 않을까,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래요. 어쨌든 또 바뀌면 뭐 9월 17일이면 또 경우에 따라서 추석 연휴가 낄 수도 있고 추석 연휴가 안낄 수도 있죠. 보통 추석이 빠르면 한 9월 중순인데, 빠르면 9월 중순, 그리고 늦으면 10월 초, 뭐 그때가 추석이잖아요. 뭐 어쨌든. 자, 그럼 이제 국군의 날에, 그럼 도대체 뭐 하느냐? 자, 일단 기본적으로 국기기양식이랑 약간 진행 순서가 비슷해요. 국기기양식 뭐그 군대 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매월 첫 번째 평일에 국기기양식을 하죠. 국기기양식이랑 진급신고식 하죠. 매월 첫 번째 평일에. 아, 물론 그 지휘관 재량에 따라서 진급신고식을 조금 일찍 하는 경우도 있어. 지휘관 재량에 따라서 그 진급신고식을 조금 일찍 하는 경우도 있다. 해서 좀 일찍 하긴 하는데, 그쵸. 이제 조금 일찍 하는데, 그래서 국기기양식을 하게 되면요, 일단은 그 국기기양식 하는 날 아침 점호에 국기가 안 올라가요. 보통 아침 점호 때 같이 애국가 부르면서 국기 올리죠. 그 다음에 저녁에 하기식. 저녁에 보통 하기식을 겨울에는 5시 반, 그리고 평일에는 여름에는 6시, 이때 하기식을 하죠. 그때 하기식을 하는데, 그래서 하기식 때 애국가 연주하면서 또 이렇게 내리죠. 이렇게 내리지. 자, 근데 국기기양식을 하는 날은, 그러니까 뭔가 행사가 있는 날은요, 아침 점호 때 국기를 안 올려요. 그래서 국기를 안 올리고,
그리고 이제 그다 모여가지고 자 행사 시작할 때그 지휘관에 대한 경례, 그다음에 지금부터 뭐 여덟 국기 기념식이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기에 대한 경례 하면서 그래서 그 국기에 대한 경례하면서 국기가 올라가요. 국기에 대한 받들어 총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애국가 자창하고 순국선열의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뭐 그쵸 뭐 각종 시상식부터 하죠. 시상식부터 하고 그 시상식 한 다음에 요즘은 그 약간 그 상병 진급할 때 기득권 포기 선언 그 결의를 해요. 그 진급자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한 번은 그 기득권 포기 낭독을 한 명이 한적 있어요. 진짜 대대통 들어서 진급자가 한명 나왔거든. 상병 진급자 한 명. 그랬고 그 다음에 뭐 무슨 나 기억은 안 나는데 무슨 뭐 병영 뭐 어쨌든 그 결의가 있어요. 그 결의하고 그 다음에 지휘관 그 훈시 지휘관 훈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대장께 대한 에그 지휘관에 대한 경례한 다음에 그 분열 근데 이제 지휘관에 대한 경례하기 전에 그 이제 약간 대대급에서는 안 하는데 약간 사단급에서는 사단가를 제창하든가 뭐 그래요. 어쨌든 그거 제창하고 그리고 이렇게 어쨌든 뭐 그런 순서 있죠. 그래서 국경의 기념식도 그런 거 비슷하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막 국기 기양식 하는 거 같은 거를 그 TV로 앉아서 보고 있는 거야. 국군의 날 기념식 하는데. 근데 이제 국군의 날 행사 때는요, 주관을 대통령이 하잖아요. 그 국방부 장관도 아니야,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경례할 때 여러분들 그한그 영관급 장교부터는 그 경례할 때 이게 들어가는 거 알죠? 뭐냐? 영관급 장교부터는 경례가 바라바라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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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빠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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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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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장군한테 가면요, 그 경례 음악 앞에 빰빠라밤빠라밤 빰빠밤 이게 별 숫자만큼 붙어요. 그러니까 사성급 장군한테 경례하면 그게 네번 붙죠? 대통령한테 경례할 때는 일단은 그 앞에 빰빠라밤빠라밤 빰빠밤 이게 네번 붙은 다음에 그 봉황인가 뭐 아까 그더긴그 음악이 나와요. 더긴 음악이 나오는데 이제 가끔 규모가 큰그 기념식을 할 때는 대통령한테 경례할 때 예포도 써요. 어쨌든 그러기는 하는데 뭐 그쵸.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옛날에 진짜 그 국군이나 행사 하나를 위해서 연습만 3개월 해요. 그 어떤 연습하냐면 밧드러총 동작 맞추는 연습. 밧드러총 충성 이거. 밧드러총 세어총 하는 그 자세부터 맞추는 걸 연습하고요. 그리고 이 근데 이제
허리에 권총 차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러죠. 그냥 이러고, 그리고 이 어깨에 총 이렇게 어깨에 그총 메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한숨 이러고 이렇게 올리죠. 어쨌든 뭐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어쨌든 그 국기기 양식, 국기기 양식 하면 보통 뭐 그렇고, 국기기 양식 하면 그러고, 그래서 막그 우리는 간부들이랑 같이 서고 막 그랬는데, 뭐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그 밧드르총 할때 기수도 이렇게 올렸다가 이렇게 내리거든요. 그것도 동작 맞춰야 돼요. 밧드르총 세워총 할 때. 그리고 그 장군들은 그 지휘하는 장군들은 그 자기들이 구령 내린 다음에 자기들끼리 따로 하죠. 그냥 밧드러 칼총성뭐 이런 거. 장군들은 밧드러 칼이거든. 어쨌든 장군은 제복일 거 아니까. 자, 어쨌든 뭐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 밧드러총 세워총 연습만 3개월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리고 밧드러총 세워총이랑 분열 열병식 분열 이거 행렬 그 동선 맞추는 거그 연습하는 3개월에요. 때약볕 한여름에 준비하겠죠? 더이 휴가도 못 가요. 이거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 진짜 잔디 있는 연병장에서 만약에 그거를 세달 동안 연습을 한다고 생각해 봐요. 잔디가요, 하도 이 분열 연습 때문에 그 군인들이 밟고 한 자리는 잔디가 다 벗겨져 있어. 그게 TV로 다 보여요. 어쨌든 그리고 근데 이제 잔디 있는 연병장에서 그러겠는데, 이제 제 5공화국 시대까지는요 여의도 광장에서 했어요. 그래서 여의도 광장에선 매년 시가행진을 했고요. 여의도 광장이니까 그 앞에 그 여의대로에서 시가행진을 할수 있겠지. 근데 그때는 그쵸, 그때는 저기 여 서울교에서 마포대교까지가 그냥 풍 대로였으니까, 그래서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자, 그랬는데 노태우 정부 때부터 시가행진 3년에 한번 하자 줄이더니, 김대중 정부 때부터는 그냥 대통령 임기 한 번에 한 번씩만 하자 해서 5년에 한 번으로 줄여요. 그리고 시가행진이 없는 해는 조촐하게 계룡대에서 기념식만 해요. 자, 많이 조촐해진 거예요, 이 정도면. 맨날, 물론 이제 그 계룡대에서 진짜 뼈 빠지게 연습하는 사람들은 오죽하면요, 이 국군의 날 기념식을 위해서요, 이한 두세 달 동안 임시 부대가 편성이 될 정도예요. 그단 단위의 부대가 편성이 돼요. 당연히 이제 단장은 준장이겠지. 그래서 이 단편제의 부대가 생길 정도면 대대도 아니야. 단편제야. 이 기념식 하나에 얼마나 많은 병력이 동원된지 알겠죠? 그리고 그래서 시가행진은 원래 여의도 광장에서 진행하다가 그 김영삼 정부 때부터 우리 계룡대에서 합시다로 바뀌어요. 그래서 뭐 서울공항에서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여의도가 본격적으로 김영삼 정부 때부터 그 여의도 공원으로 바꾸자 해서, 처음에는 그 여의도 광장에서 그 자전거 되게 많이 탔었죠. 그러다가 아예 거기에 이제 삽떠가지고 공원으로 만들게 된 거지. 그래서 지금은 그 여의도 공원 한 바퀴 산책할 만해요. 그 산책하고 나서
그러면서 이제 시가행진이 세종대로로 바뀌어요. 세종대로가 이제 서울에서 제일 넓은 도로였죠. 지금은 영동대로, 지금은 영동대로 중에서도 그 삼성역에서 봉은사역까지 거기가 한 14차로인가 되나? 어쨌든 그 영동대로도 다른 구간은 한그 10차로거든.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 2008년에 광화문 광장이 조성이 되면서 이제 그 해에 한해서 테헤란로 진행으로 바뀌었어요. 그 해에만. 근데 이제 광화문 광장 조성되고 나선 다시 광화문 광장에서 시가행진을 하기는 해요. 근데 지금은 또 광화문 광장에서 안 하지. 그래서 행사 진행 병력이 어느 정도냐면요, 육군, 해군, 공군에서 각 부대별로 의장대랑 부닥대들이 그 아마 육본, 해본, 공본 뭐 그런 데서 차출이 되겠죠? 아니면 각뭐 사단, 군단 뭐 이런 데서 조금씩 나눠서 차출하든가. 그 다음에 사관학교 생도들이 사열을 하고 분열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열 및 분열에는요, 일반 병사들이 하지 않아요. 사관학교 생도들이에요. 사관학교 생도들 군기가 더 세니까. 어쨌든 사관학교 생도들은 물론 수업은 해요. 수업은 하고, 여기에 이제 차출되는 병력들은 그 죽어라 연습만 하겠죠. 죽어라 연습만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전 시대는, 그래서 이제 국군의 날에 막 특전차들이 막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강화시범, 그 낙하산 펴고, 아니면 그 아예 공군 길을 갔다가 공중 분열을 하기도 해요. 공중 항공기를 갔다가 공중 분열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1970년대부터 여의도 광장에서 이런 이벤트들을 했어요. 물론 막그 강화를 하다 보니 한강으로 빠지는 인원도 있었고, 원래는 광장에 내려야 되는데 한강으로 빠지는 인원도 있었고, 막 낙하산이 안 펴져가지고 추락해서 순직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뭐 비행기 사고가 난 경우도 있었고, 가끔 지금도 에어쇼 하다가 네 사고 나는 경우 있죠. 그래서 그렇게 순직하는 인원도 있긴 있는데 좀 안타까워요. 어쨌든, 그리고 사실 여의도 광장에서 했던 게, 그 여의도 광장이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정권 홍보를 위한 관제 행사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사실 그 국회대로에, 아니다, 의사당대로에 그 지하차도가 있는 이유가 공원 때문에 지하차도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의사당대로의 지하차도는 그 여의도 광장을 그 용도로 쓰려고 그 의사당대로를 거기를 지하차도를 판 거야. 그 길을 연결을 하기 위해서. 어이없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 정권 홍보를 위한 관제 행사용으로만 쓰이던 아스팔트 광장을, 이게 요거 군사 정권의 잔재 아니냐 해가지고, 그 그래서 그 약간 그 북한이 사실 그큰 길에서 그런 그 열병식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열병식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 그러기는 한데 어쨌든 좀그 군사 정권의 잔재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그래서 광장 공원으로 바꾸자, 시민들 쉬게 하자 해가지고 지금처럼 녹지공원이 된 거예요. 물론 그 여의도 공원에서도 일부 공간은 좀그 약간 이벤트 행사 이런 거 하기 위한 광장으로 쬐끔은 남겨놨어요. 쬐끔은 남겨놨고, 자, 그렇게 쬐끔 남겨놨고, 그래서 이 플랜이 세워진 게 김영삼 정부 때여가지고,
그래서 행사 장소가 이때부터 계룡대로 바뀐 거예요. 자, 지금 국군의 날 이제 이벤트. 나라 사랑 카드 결제에 한해서 식품료를 20% 깎아줘요. 나라 사랑 카드. 지금 내가 나라 사랑 카드 내가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휴면 통장 하나 있어요. 내가 신한 카드에. 나라 사랑 카드로 결제할 경우 식품료 무제한으로 20% 할인이 제공돼요. 국군의 날에. 나라 사랑 카드를 보통 요즘은 징병 검사할 때 이제 그 발급을 해주거든요. 징병 검사할 때 발급해주는데 그 이제 요즘은 이제 월급 통장 뭐 이런 거그 발급한다고 그 이제 은행에서 영업하러 나오더라고. 나 군대 입대할 때만 해도. 자, 그랬는데 그 나라 사랑 카드를 이제 가진 병력들이 입대를 하면서 이제 그 월급 통장을 그 나라 사랑 카드 쪽으로 일괄 입금을 해줘요. 그렇게 아마 바뀌었을 거야. 그리고 행사 기획단 임시부대가 편성이 되는데 어쨌든 단장은 네, 소장 편제로 돼 있어요. 단장은 소장 편제로 돼 있고, 그리고 시가행진은 5년에 한 번, 보통 대통령 임기가 5년이다 보니까 그냥 대통령이 취임한 해에 한해서 한번 이벤트성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곳은 아무래도 공군 제15 특수임무비행단, 흔히 말하는 서울공항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여기 서울공항이 굉장히 아예 그냥 활주로에서 진행하면 되거든. 그리고 여기가 되게 아스팔트가 넓어요. 원래 공군 부대의 특징이 그러지.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 다른 장소에서도 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국군이 최첨단 장비를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어느 정도 이 이런 시가행진 이런 거할 때마다 국군이 그동안 갖고 있던 최첨단 장비들을 다 꺼내거든. 그래서 도대체 우리나라 국군이 이제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에서 군사력 탑10 안에 막 아마 들 거예요, 이제. 그 다른 일부 선진국들이 그 이제 군 규모를 좀 감축을 하고 뭐 그래가지고 우리도 감축하긴 했지만 우리는 이제 현재 휴전 중이라는 특성상 어쨌든 세계 탑 얼마 안에 들어요. 그리고 좀 그런 거 우리가 군수 장비 얼마나 갖고 있느냐 이런 것도 관심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한가위 연휴가 좀 껴있을 경우 10월 1일에 행사를 미리 앞당겨서 해요. 10월 1일에 미리 하는 그런 행사를 하죠. 그리고 그래서 최근 문재인 정부 때 기념식만 보면요. 2017년에 이제 한가위 골드디크가 있었죠, 이게. 거의 일주일이셨지? 일주일? 아니다, 거의 한 열흘이셨나? 그래서 그 9월 28일 해군 제2함대 사령부 평택항에서 진행을 해요. 평택에서 진행하는데, 자, 이 해군 제2함대 사령부 어느 위치예요? 천안함이 있는 장소죠. 지금 천안함이 여기에 전시가 돼 있죠. 그렇고 그 2018년 기념식 건군 70주년 이어가지고 이때는 전쟁기념관에서 진행을 해요. 건군 70주년. 근데 2018년에 이때 전쟁기념관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일단은 너무 더워가지고 이때 여름에 너무 더워서 연습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대요. 그리고 남북 교류가 활발했던 시기였다 보니까 좀그 뭔가 열병식 뭐 이런 거 국군의 날 기념식 이런 거 대놓고 하기엔 좀 그런 거야. 그래서 열병식 시가행진 이런 걸다안 하기로 하고 아예 그냥 콘서트 컨셉으로 바꿔가지고 그리고 이날 국군의 날도 너무 더울 것 같아가지고
아예 처음으로 저녁에 했어요. 저녁에 행사를 진행을 하고 그 개사 기념식을 했고, 그리고 한국전쟁 전사자들에 대한 봉환식을 이때 또 같이 병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야간 비행이라든지 그 워리어 플랫폼이라든지 뭐 이런 거다 시연을 다 이때 한 거야. 그리고 이제 콘서트 형식으로 있다고 했죠? 당연히 가수 공연 있었죠. 군필 가수 싸이 씨가 박재상 병장이 공연을 했어요. 군대 두번 갔다 온. 특히 이제 싸이 씨 같은 경우는 군대에서 공연 되게 많이 했었잖아. 그러다 보니 그거와 관련해서 좀 같이 진행을 했다고 그래요. 자, 그리고 2019년에 기념식은 공군 제11 전투비행단에서 공군에서 진행을 해요. 창군 최초로 그11 전투비행단에서 대구에서 한 거야. 그래서 이때는 공군 70주년이라 원래 에어쇼까지 기획하고 연습까지 했는데 국군의 날에 비가 오네?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날 그 에어쇼 공군 70주년 기념 에어쇼 이런 것도 있었지만 2019년이 언제예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었잖아. 못했어요. 행사 축소했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이때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식전 행사, 식후 행사 이런 거 없었고 그래서 참석 인원도 대폭 줄이고 더군다나 이제 10월 1일이 추석 당일이었기 때문에 9월 25일로 행사만 앞당겨서 진행을 했어요. 행사만 앞당겨서 진행을 하고 물론 이제 10월 1일에는 그 국군의 날이라고 해서 군대에 떡이 보급돼요. 떡 줘요. 간식을 좀 많이 줘요, 이날. 그래서 아, 나 국군의 날 자대에서 한번 보냈고 신교대에서 한번 보냈는데 그때 신교대에서 한번 보낸 게 조금 문제가 됐던 이유 중 하나가 이때 나 신교대 입대했을 때한그 1주차 끝나고 추석 연휴가 있었어요. 한주 끝나고 추석 연휴가 있었고 그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서 이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그 이제 국군의 날이 4주차 훈련 때 껴있는 거야. 야외종합훈련. 근데 우리가 추석 연휴 때 교육 일정을 좀 축소를 해가지고 국군의 날까지 쉬게 되면 그리고 이제 그 개천절도 하루 쉬었잖아요. 그래서 9월 30일, 10월 1일, 10월 2일, 화수목 이렇게 훈련을 했는데, 그렇게 화수목 훈련을 했는데 이제 그거죠. 그 야외종합훈련 떠나는 날은요 아침 점호를 안 해요. 아침 점호를 안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했는데 이제 그쵸. 어쨌든 계속 훈육들도 얘기를 해줬어요. 원래 10월 1일은 국군의 날이라 전투 유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기수는 훈련이 6주가 된다 해가지고 그럼 6주가 되기 때문에 계속 국군의 날때 전투 유무 없이 그냥 훈련을 했다. 좀 이해해라. 약간 이런 식이 된 거야. 실제로 신교대에서 그래서 그 훈련 주간에 따라서 특히 야외 종합 훈련을 가 있는 기수들은 국군의 날안 쉬는 거예요. 대신에 떡은 받았어요.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이제 모의 강습 훈련 이런 거를 시범을 보여주긴 했어 2020년에. 그리고 그 2021년 기념식은 이제 오늘 하죠. 오늘 하는데 오늘은 국군의 날 행사 최초로 해병대 관련 지역에서 진행을 해요. 포항 영일만에서 진행을 하는데 그 아무래도 이제
그 해병대 1사단이 영일만 근처에 있어서 계속 건군 최초 해병대 부대 근처에서 진행을 해요. 해병대 1사단에서. 해병대 부대 근처에서 하고, 올해는요, 그 경품 증정 이벤트를 SN에서 증정을 한다 그래요. 향수. 그 요즘 그 뭐냐, 내가 다른 유튜버 언급해도 되려나 모르겠는데, 그 효자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그 박진철 병장 있죠? 박진철 전우님? 그래, 전우님이라 부를게요. 박진철 전우님이 하는 그 효자손 채널, 거기서 보면 요즘 그분 이제 국방부 그 행군기랑 콜라보 컨텐츠 하잖아요. 그 행군기랑 그 국방TV 행군기랑 콜라보 컨텐츠 하는데 거기서 계속 그 이벤트 해가지고 그 뭐냐 화장품 보내준다고 하더라고. 그 약간 PX에서 판다는 그 고급 화장품? 어쨌든 뭐 그런 거 보내준다고 하는데 나 아직 그런 거 응모는 안 해봤어요. 사실 그렇게 쓸 리도 없고 몰라 한번 써볼까 싶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모르겠어요. 남성 화장품 글쎄 한번 써볼까 싶기는 해요. 뭐 어쨌든 그래. 사실 그래 국군의 날 행사를 우리나라는 옛날보다는 많이 많이 간소해졌지만 그 사실 좀 열병식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이 좀 있잖아요. 맨날 그 우리 북한 관련 소식 그 이제 우리 뉴스에서 맨날 북한 관련 뉴스 보면요. 진짜 며칠에 한 번은 그 뉴스 자료 화면으로 그 열병식 장면 그 나오는 거 있잖아. 그거 보면 그래서 우리 열병식 하면 우리 뭐 북한 생각나고 막 그런 거 인식 좀 있잖아. 그래서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예전까지 열병식에 대해서는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사회주의, 중국은 현재 사회주의 국가고 아니면 러시아처럼 사회주의였던 국가들이 그런 좀 신경 좀 쓴다는 그런 의식이 있잖아.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신경 쓰인다고 해요. 그러기는 하는데 뭐 실제로 열병식을 철저히 준비하는 국가들은요, 뭐 독재국가든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든 사회주의 국가든 가리지 않고 좀 약간 혁명 정신을 중시하는 국가적 인식이 좀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로 일단 미국은요, 미국은 독립혁명으로 독립한 거라기보다는 그냥 거기 민병대들이 그냥 13주 연방이 그 자치령 정부들이 그 이제 독립하자 약간 그 정치적으로 결의해서 독립전쟁을 한 거죠. 미국은. 그래서 좀당좀 떨어져서 좀 먹으면서 할게요. 자,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그냥 국민들한테 그냥 이벤트 퍼레이드 하고 그냥 손 흔들면서 안녕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그 열병식을 그 파시즘 체제랑 연결되는 걸좀 경계한다고 그래요. 현재 러시아. 자, 러시아는요 소비에트 혁명으로 현재 그 공산주의 그 정부가 있었다가 해체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 소련 시절 대독 승전 기념일 승리의 날이라고 부르는 그 승리의 날에 그 이제 5월일 거예요. 그 히틀러가 4월 말에 자살을 했고 베를린이 5월에 아마 완전 최종 함락이 됐을 거야. 어쨌든 그 베를린이 함락된 거를 기념을 해가지고 그이 승리의 날에 계속 진행을 해요. 그래서 2010년부터는 뭐 영국이나 프랑스나 미국 등 서방 연합국의 군대도 초청을 해서 퍼레이드를 같이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중에서 열병식 제일 그냥 삐까뻔쩍하게 하는 나라는 프랑스를 들수 있어요. 프랑스는요, 군비를 엄청나게 축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유럽에서 열병식 제일 크게 하는 나라예요. 그게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프랑스가요, 프랑스는 지금의 공화정 정부를 구성하게 된 역사적 배경이 프랑스 대혁명이잖아요. 프랑스 대혁명으로 인해서 공화정 정부가 구성이 된 거고, 물론 중간에 재정도 있었지만, 그랬는데 이 프랑스 대혁명이 현재 프랑스 정부의 이 정신이에요. 전통, 역사적 전통을 계승한 게 프랑스 대혁명이 역사적 전통을 계승을 했기 때문에 프랑스는요, 이 열병식을 축소를 할 생각이 없는 거야. 자기네 그 나라의 의식인데. 여러분들 프랑스 국가가 그라 마르세이즈죠? 프랑스 대혁명 때 행진하면서 외쳤던 주제가예요. 프랑스는 국가가 그 정도인데, 진짜 그 프랑스 국가, 그 국가 내용 들으면 되게 섬뜩한 거 알아요? 어쨌든, 되게 섬뜩한데, 그래서 프랑스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열병식 제일 화려하게 하는 나라예요. 어쨌든 보통 뭐 그렇다고 해요. 자, 그 다음 이제 국군의 날과 관련된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 자, 그 다음 대한민국 국군 부대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자, 대한민국 국군 부대와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나라 부대 번호에 숫자 4가 안 들어가죠? 그 사연이 예전에 있었어요. 예전에는 진짜 부대 번호에 숫자 4다 들어갔는데 지금은 안 써요. 자, 그 이유가 육군 14연대 때문인데요. 자, 육군 14연대는요, 1948년 5월에 창설된 부대예요. 근데 이때 14연대가 전라남도 동부 지역을 그 관할하는 부대였다 그래요. 그래서 뭐 고흥이라든지 고흥, 뭐 고흥, 순천, 뭐 곡성, 고흥, 순천, 곡성, 뭐 구례, 광양, 여수, 순천, 뭐 이런 데서 그 모집을 하는데, 이런 데서 모집하는데, 이제 근데 이제 모집을 하면서 주로 지원자가 너무 없는 거야. 호남 지역이니까 또 인구가 그렇게 많은 지역도 아니었죠. 그래서 지원자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사상검증 이런 거 없이 그냥 단대시켰다 그래요. 자, 작년에 죽었던 백선엽 예비역 육군대장의 말로는 국방경비대에 입대해 있어서 사상검열은 없었으며 충성서약, 신체검사, 구두시험 끝이었다고 그래요. 백선엽 장군의 그 말로 의하면. 그래서 남로당 등 좌익청년들이 수배가 떨어지면 그 수배를 피하기 위해서 군대로 숨는 거야. 14연대로 갔대요. 그래서 그 북한 쪽에서도 그 남로당 쪽에 아마 비밀 지령이 내렸나 봐. 그래서 14연대로 갔다고. 자, 그런데 제주 4.3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지리적으로 가까운 육군 14연대에 진압하라고 출동 명령이 떨어져요. 배 타고 가면 되니까. 여수에서 배 타고 가면 되니까. 그래서 사실 그 4.3 사건 발생 이후로 출동 준비가 9월부터 돼 있긴 했어요. 9월부터 준비가 돼 있긴 했는데 다른 부대로부터 받은 군수품이 좀 많았어. 그래서 미리 다그 다른 지역의 부대로부터 뭐 총도 좀 많이 받고 뭐다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14연대 대대 중에서 남로당 계열이 계속 많이 들어가 있었던 그 대대가 한개 대대 정도 병력이 있었대요. 근데 그 장병들이 출동 명령을 거부하네?
그래서 이제 여순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반란을 일으키면서 민간인 좌익들도 이 모집을 해가지고 소총이 평상시보다 두 배가 많으니까 소총이 남아돌아가지고 민간인들을 다 무장시켜줬대요. 그래 이제 반란을 일으킨 거야. 그래서 이제 이때 국군이 진압한 거하고 경찰이 진압한 거하고 수위가 엄청 달랐대요. 서로 국군이랑 경찰이랑 되게 대립 관계였죠? 그래서 4.19 혁명 때도 그 뭐냐 경찰이 아주 무자비하게 진압을 한 거에 비해서 오히려 계엄군이 시위대한테 총을 안 쐈다 그래요. 총을 안 쏘고 오히려 막 시위대들이 우리는 모두 한뭐 형제다 뭐 이러면서 어쨌든 뭐 계엄군이 오히려 총을 안 쐈다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 갈등이 4.19 때까지 좀 드러나요. 자, 근데 이제 여순 사건이 진압이 돼. 잠깐만, 글씨 크기, 아, 글자, 그래요. 여순 사건이 진압된 이후로, 그래서 1948년 10월 27일, 여수에 이제 진압군 사령부가 설치되고, 근데 이제 경찰 부대들이 나중에 그 진압군의 뒤를 이어서 경찰들이 내려오는데, 동료 경찰이랑 가족들이 피해를 입은 걸로 보고요. 복수할 거야 하면서 대규모로 죽여요. 대규모로 죽여버려. 자, 그리고 14연대 패잔병들이 한때 지리산으로 입산을 해버리면서 빨치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입산 금지가 됐었어요. 한때 지리산 입산 금지가 됐었고, 그러다가 이제 지리산이 우리나라의 국립공원 제1호가 됐잖아요. 제1호 국립공원이 된 계기는 그 구례에서 전라남도 구례에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지리산에 그 연구를 지리산을 이제 그 연구를 하면서 이런 그 자연이 좋은 곳은 이거 국립공원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지리산 국립공원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14연대 이제 주축 세력들이 잡혔는데 410명은 사형 선고 내려지고 바로 집행이 됐고 568명은 이제 종신형을 선고하고 전국 각지로 이그 전국 각지로 그 부대가 이제 흩어져서 수용을 시켜요. 그랬는데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총사시켜버려요. 그리고 이제 1948년 12월에 국가보안법이 통과가 되는데 그 반공 성향의 군 문화가 이때 정착이 돼요. 그래서 반공 성향이 이때부터 잡히고, 그래서 한국전쟁 때 반공 그렇게 외치게 된 거지. 자, 그래서 군대에서 특히 숫자사가 불리한 숫자가 돼요. 그래서 이제 죽을 사자에 대한 인식이 좀 그래. 좀 이전부터 있기는 했지. 그리고 14연대는 당연히 폐지가 됐고요. 그리고 일부가 반란에 가 이제 사연대의 일부도 반란을 가담을 해가지고 사연대는 그 부대 이름을 바꿔버려요. 그 20연대로 바꿔버려요. 지금은 20기갑여단이 됐고, 그래서 사연대랑 14연대를 이런 방식으로 없애버리면서 대한민국 육군의 독립부대 이름에 숫자 4를 넣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 해군은요, 여순 사건하고는 별개야. 그한 번에 숫자 4가 들어가는 함정들이 좀안 좋은 일들이 생기거나 좀안 좋은 일들로 격침되는 일이 좀 많았다 그래요. 거기에 따라 이제 뱃사람들은 좀 미신에 좀 민감하잖아. 그래서 당시
초창기 해군들은 뱃사람 출신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좀 영향이 컸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해군도 한 번이나 중대급 이상의 육상 부대 번호에다가 숫자 4를 안 넣어요. 숫자 4를 안 넣고. 그리고 이제 육연대. 육연대는 일부 병력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아예 육연대는 별개로 없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다, 지금은 이, 뭐냐, 이 연대라는 거를 그각 사단의 소속 몇 연대, 몇 연대, 뭐 이런 식으로 붙이잖아요? 그래서 그 육군훈련소 같은 경우는 기수에 따라서 교육 연대라고 해요. 기수에 따라서 교육 연대라고 해. 그 정도로 육군훈련소는 기수가 많아요.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하는데 뭐그 이후 이렇게 변화를 했고요. 자, 그래서 오늘 뭐 그냥 국군의 날과 관련된 얘기들을 좀 이것저것 좀 한번 꺼내봤어요. 좀 꺼내봤는데 뭐 이렇게 군대 얘기들을 좀 꺼내봤어요. 그래서 이 꺼내봤는데 뭐 그렇다. 좀 이런 군대 얘기들 그냥 오랜만에 좀 해본 거예요. 해봤는데, 그랬는데도 현재 1시간밖에 안 됐네. 난 이거보다 더 길게 한줄 알았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국군의 날이야. 전투복 입고 했는데, 뭐 사실 뭐 군대 얘기는 뭐 이런 거 말고도 뭐썰 풀어낼 거뭐 이것저것 많겠죠. 근데 오늘은 일단 뭐 이런 관련 얘기들 했고, 내년 국군을 할 때는 조금 일단은 뭐 병영 생활 뭐 이런 거와 관련해서 있었던 거를 내 경험을 토대로 좀 약간 풀어내는 그런 컨텐츠를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내년에 국군의 날 컨텐츠를, 아 근데 안할 수도 있어. 왜냐면 내년 달력을 봐야 돼요. 2022년 10월에. 아, 내년에 안할것 같다. 왜냐면 2022년 10월 1일은요 토요일이에요. 내년 국군의 날 토요일이기 때문에 아마 컨텐츠 안할 수도 있어. 네, 그러면 뭐 다른 때또할 수도 있으니까 뭐 언젠가는 할 거겠죠. 자, 그러면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